안녕하세요. 이름 제기하셔가지고 얼굴 저도 지났어요. 내가 뭐 한마디 할까봐 계속 나가는 거야 지금. 물 먹어서 나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복이 많게 보여. 근데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있네요. 그러게. 그러나 얼굴에 복이 진짜 많이 있어. 얼굴에 복이 참 많으신 분이야. 어? 남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저도 그만큼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나 혼자 노력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 네. 어쩌다가 남편을 공산당 같은 남편을 만났어? 김일성에. 그러게요. 김일성이라고 비교해도 될까? 그 지금은 그래요. 독재에다가 뭐 완전히 뭐 자기 말은 모든 것이 다 자기 말로는 다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 그런 적이에요. 그거 뻔뻔스럽게 이런 말할 때가 말할 수가 없어. 네, 이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그 여자 관계가 그러지. 잠깐만요. 내가 말을 해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김일성이라 그랬고 참 복 있게 생긴 건 맞아요. 네. 그 분이서 사장님이 복으로 먹고 살았던 분이 아니시고 사모님 복으로 먹고 사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왜 김일성이야 이야기를 했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차라리 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 나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애만해서 남 여자가 비춰도 그냥 사람들이 마음 아플까봐 좀 감춰주는 편이거든요. 가정 깨버릴까봐 그냥 일부러 특히 부부에 바람 여자가 바람 피우고 있어 그런 말 잘 안 해요. 제가. 근데 이 사장에 바람 피운 건 알고 계셔요? 네, 알고 있어요. 피운 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그것까지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오래됐는데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오래된 것을 그냥 참고 계시는 거야? 이혼을 저기 사모님이 안 해주신 거야? 아니요, 이혼 얘기는 절대 하질 않아요. 이혼 얘기는 절대 하지도 않고 바람을 피고 있었지만 난 그래도 많이 봤어요. 주변에 이혼을 한다고 해서 대책은 아니더라고요. 해놓고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들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래서 참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바람 피운 지가 한 14년 15년 13년 그 무렵 때가 보이거든요. 그걸 알고 계셨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한 7, 8년, 10년 가까이는 아니요. 14년, 13년이에요. 이야. 어?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대단하네. 그래서 내가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전혀 몰랐어. 그때까지. 어? 그럼 사모님이 알고 있는 것은 언제예요? 14년도에.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물론 자기 혼자서 집수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사하려면 그 집에 대한 그 저기도 보수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이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한번 바람도 쏘일 겸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밤도 쏘일 겸 해서 나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갔다 오면 좋은 데 있으면 나 당신하고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보냈어요. 일주일을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가는 순간부터 이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느끼고 있었네. 아, 그냥 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었을 때는 그때 이제 나한테 가버리니까. 느끼고 있었네 그, 그거를. 다른 때하고 달랐어요 행동이. 그래 가면 어디를 가든 가면 꼭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나 어디 갔고 어떻게 있고 막 이걸 하는데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내가 한번 해봤죠. 안 받아요. 그게 나중에 영상을 그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내가 영상 통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그게 나중에 전화가 왔어. 잠자리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심장이 뛰면서 느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그 원래 성격이 어디 이렇게 이동하거나 어딜 가거나 이러면 꼭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뭐 밥을 먹는다 이런 거 먹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자상했던 사람인데 딱 그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갔다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디 갖고 와줘서 이제 동영상도 보이잖아요. 동영상을 보여주는 순간에 뭐 그 소록동가 뭐 어딜 가는데 자기가 차를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요. 그래서 응? 누구 여자 목소리가 나요? 아니야 그랬더라고요. 다시 돌려봤어요. 짧게 짧게 동영상을 길게 찍으면 안 가지니까 짧게 짧게 찍으라는 식으로 하니까 옆에 여자 목소리가 분명히 났더니 그때 이제 오만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어디 시장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태워달라 태워줬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첩을 앨범을 뒤져보니까 여자고 찍은 거 뭐 별게 다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더 나냐면 여자를 사귀면서 사모님한테 미안한 죄책감이라든지 자식들한테 미안한 그 마음을 가졌다면 조금은 이해가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막 이 말은 했죠. 그 바람 피우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말 안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가정 깨져버려볼까봐. 뒤늦게 알아서 가정 깨질까봐 내가 그 말을 잘 안 해줘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막 내가 그걸 못 봐서 안 해준 걸 착각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말해. 그래서 알고 있었냐?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모님한테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큰 소리를 쳐요, 집에서. 맞아요. 지금 아주 난리예요. 그리고 사모님을 어떻게 해서 안 달댔어, 지금. 그리고 돈 같은 거나 뭐나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네, 지금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계속 카드를 갖지 이제 그 사람 앞으로 돈이 있는 걸 내가 카드를 결제를 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요. 그게 나 화가 난다고요. 네. 어? 막말로 그렇게 어? 바람을 피웠으면 자식들도 지금 그 연세라면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들 보기도 민망한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자식들 보기도 민망하고 사모님 보기에도 내가 가정을 깰 생각이 없는 거 나도 알아요. 그분이 없는 건 아는데 최소한 애인은 지켜야지. 근데 적반하장이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집 오면 무슨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 그래야 되지. 그거밖에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개 쓰레기로 느껴져. 쓰레기예요. 내가 요즘에 노트북 찍으면서 욕을 안 하려고 욕을 안 하거든 이제. 아 너무 내가 쌍스럽다. 그렇지. 내가 보고 이건 미안해요. 아니, 인간 개 쓰레기도 이런 개 쓰레기가 없어. 그 뭐가 이렇게 당당해? 바람 피워놓고. 아 그거는 어? 다 그 자기한테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누구 원망하지 말아요. 왜 사모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에 니들 때문에 새끼들 하다못해 새끼들까지도 니들 때문에 새끼 때문에 새끼를 날보다 잘못 낳았다고까지 해요. 자식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내가 봤을 때는 새끼들 문제될 게 없어요. 자식들 맞아요. 문제될 거 없고 착해요. 내가 여기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내가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아니. 내가 그렇게 감싸주거나 그런 네. 것은 안 해요. 네, 감싸질 부분은 감싸주고 안 싸질 부분은 안 싸주지만 오늘은 사모님이 정말 못될 거라고 당신도 잘한 거 없잖아 이렇게 나와. 그러나 사모님은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했어. 네. 내가 보기에는 그래. 자식들 어떤 내놔도 사모님 얼굴에 먹칠할 애들은 아니야. 네. 자식들은 아니야. 네, 그래요. 근데 뭐가 적반하장이라 자기 혼자 지금 네. 뭐 하는 짓이야? 딱 행동이 어떤 행동인 줄 알아? 우리가 고등학교 있지? 네. 고등학교 깡패 노는 애들 있지? 깡패 짓 하고 그 성격 있지? 딱 사춘기. 지금 그런 행동하고 있어? 이거 노망 난 거야, 지금? 미친 거예요. 노망이 미친 거지? 완전히 저는 노망보다도 더 나쁜 미친 사람이라고. 나는 얘기할 때 미친놈이라고 표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속에 있는 마음까지 이야기해 줄까요? 네. 내가 너네들한테는 다 줄 거 줬어. 그래요. 내가 새끼들한테 너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했어? 다 줄 거 줬어. 사모님한테 줄 거 다 줬어. 앞으로 그 돈은 내 돈이야.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타치하지 마. 맞아요. 딱 그거야. 네, 그렇게 해요. 지금 내가 사장님 그 가슴을 타거든? 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여자한테 쓴다는데 내 인생을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을 죽이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간섭을 해? 네, 맞아요. 너네들 간섭할 그렇게 필요가 없어. 네. 뭐야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씹새끼 미안해. 이혼하고 그지랄 떠나라 그래 개새끼. 아 이거 이혼하자고 말은 해도요 절대요. 지입으로 뭐 이혼하자고는 안 해요. 내가 살지 말자고 몇 번 얘기해요. 그 말은 그래 살지 마. 그래놓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또 나가서 그녀 만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와요. 그 연도 가만뒀어? 연 안 두면 그 싸운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 싫어서 그래 좋다. 그 마음은 얼마나 비관스러울까. 그래서 한동안을 한 4-5년을 갔다가 이런 말도 못하게 사모님 착각했어. 사모님 착각했다고. 네, 지금 생각하니 착각한 것 같아요. 뭐 8년 사귀었다고? 아니야 14년을 그랬어 내가. 내가 그래놓고 손님들한테 물어봐 환자라게. 3년 8년이라 그랬어? 13년 14년 무렵부터 이 사람 여자를 알고 지냈던 사람이야. 참 대단하네요. 어? 원래가 일을 좀 저기 한 일을 해서 주변에 사람은 여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전에는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내가 봤을 때에게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 정도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그 여자가 생기고 난 뒤로 모든 것이 남의 자식은 어떤데 남의 자식이나 우리 새끼들은 저렇게밖에 못해? 저거 이 새끼야? 근데 내가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여자가 그 사장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어? 그래 둘이 그런갑다 하는데 이용에 불과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내가 뭐 차려줄게 뭐 차려줄게 뭐 차려줄게.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뭐 하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이혼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도 이혼하란 말은 안 해요. 이것까지는 알고 있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게 이제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게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추석만 지나면 제가 어디로 좀 사라질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라져도 이건 안 끝내요. 안 끝나지만 예.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야죠. 예. 법적으로 가가지고 다 그 대신에 다 증거자로 해놓고 어? 이혼의 사유를 그쪽이가 이혼의 사유를 그쪽에서 만들었으니 그쪽으로 살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혼한 동시에 그 사람 사장님은 바로 아웃될 거, 그 여자한테 바로 채일 겁니다. 그 여자도 소방 남자 있어요. 돈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집이 다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그건 뭐 법적으로 해도 자동으로 논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잡지 마시고 물론 그 집 해달라고 해주지도 않을 거야. 해주지도 않을 거야. 어? 해주지도 않겠지만 하면서 변호사한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야 가슴을 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 여자한테 분명히 돈 가요. 응? 그리고 사모님이 떨어져야지만은 그 여자가 떨어져요. 알아들어요? 그럼 이혼을 해야 그 여자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여자도 가정 있는 여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떨어져야지만은 지쳐서 그 여자도 그렇게 돈 갖고 장난을 한다는 거지. 돈 갖고 장난을 사랑해서 만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어? 근데 사랑해서 안 만났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을 받아서 그래? 내가 아까 이 말 했죠. 남편은 사랑한다고 그 여자를요. 그 여자가 사장님을 돈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가 여기서 미안해 남의 신랑한테. 아니 괜찮아요. 욕먹을 인간이 맞아. 개쓰레기 같은 새끼가 그것도 모르고 알랑방구 끼고 살살살살 여우처럼 하니 지한테 정말 잘해주는 것처럼 내가 더 심한 말 해볼까요? 걔한테 욕먹을 인간이니까 괜찮아요. 사람 아니에요. 그거 그 여자한테 가서 다른 남자 만난가 안 만나가 그 지키고 있는 거 의부증이라 그러죠? 네. 의부증 갖고 있어요 그거. 자기 와이프한테 의부증을 갖고 있으면 상관 안 하는데 그 여자한테 의부증 갖고 있다고요. 그 정도 개쓰레기라고요. 이것도 몰랐냐고. 그 정도. 그리고 원래 돈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를 했는데 돈... 써요. 이 여자한테는 써요. 내가 가슴을 그 좀 타서 이야기한다 했죠. 이 여자한테는 써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살살살살살 녹이는 거예요. 좋아서 녹이는 게 아니라고요. 알아들어요? 생활비라도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둘이 이혼하시고 돈 없으면은 바로 찰 거라고. 응? 그러면 그때는 애들 자식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아니요. 지금도 자식들이. 도장 찍으면 사모님이 받아줄 것 같아? 도장 찍었을 때는 이제? 아니야. 아, 지금 안 찍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찍었을 때는 아무도 안 받아줘. 나한테 초라한, 한 사람의 초라한 모습밖에 안 보여.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내가 살지 말자 그러니까 살지 말면 내가 너 같은 거 잘 살게 놔둘 줄 알아? 집구서 폭파시켜버리고 다 같이 죽어버리지. 개새끼. 내가 혼자 죽을 것 같냐?
이래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바람 핀다는 표시는 내지 말아야지. 근데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고 적방, 아까 적방 하장이라 그랬지? 적방 하장의 소리를 하고 있어. 어? 딱 지금 딱 머리가 돌아 있는 것 같아. 네, 돌아 있어요. 딱 돌아. 제가 봤을 때도 그 전에 봤었던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눈빛도 돌아 있어. 그냥 미쳤어. 그 표현이 미쳤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참 내가 사모님보다 이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런 사람한테도 미쳐. 근데 이렇게 이 여자가 좋은가 봐요. 그야말로 그 아래 우리가 다 이렇게 좋아서 잘 맞아서 이 여자 말은 다 옳아요. 내 말은 뭐야. 그래갖고 남이들은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도 없어. 내가 사모님 뭐 좀 물어볼게. 혹시 이 지금 사장님이 혹시 그 14년이나 13년 그 12년 그 무렵에 혹시 누가 친구나 아니면 집안에 누구 좋은 사람 없었어? 이걸 잘 계산해야 돼. 14년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무릎을 계산해봐. 지금 그 집 시집 식구들하고 완전히 저기가 됐기 때문에 형수도 죽었고 형님도 죽었고 또 형님도 죽었고. 왜 그냐면 그 한두 명이 아니야. 줄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지금 죽은 망자들이 지금 서 있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그 중에서 사장님이 어떤 사람 망자의 옷을 받아서 입은 적 없어? 있어 집에 분명히. 잠바야 빨리 갖다 버려. 그거 있어. 죽은 망자의 옷을 응? 있어. 그 저기 그래서 그분들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도 가지를 않아서. 아니 있어. 단절되어 있었는데 누구 옷이라든지 있어. 이거 명심해. 그냥 흘릴 말 아니거든. 그 망자의 옷이 집에 물건이라든지 옷이 있어. 어? 장문아 지져봐봐. 분명히 있어. 그거 갖다 빨리 태워버려. 가서 찾아봐. 어 그래 놓고 나면 괜찮아져. 지금 확실히 옛날의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옷만 갖다 버리라고. 태워버리라고. 갖다 버리지도 말고 태워요. 태워버리라고. 태워보고 나면은 그때는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어. 나도 지금 왜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람을 피우지? 지금 개쓰레기가 돼 있어. 네, 쓰레기예요. 어? 옛날에는 그 정도 개쓰레기는 아니야.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에 충실했고 내 가정밖에 몰랐었고 맞아요. 내 마누라가 이뻤었고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그랬어. 근데 14년 무렵 14년 13년 그 무렵에 어? 12년 그 무렵에 이 집에 초상 불명이 주초상 지금 짝짝짝짝짝짝 걸려있어. 어? 한 여섯 분 정도 계셔. 거기서 어느 망자에 옷 불명이 갖다 입었어. 응? 안 갖다도 어디서 받아서 입었거나 입었어. 어?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그냥 헛들어 들을 말 아니에요. 네. 어? 지금 보여요. 어떻게 생겼나요 옷이? 옷이 잠바예요. 잠바예요? 예. 잠바예요. 잠바 옷이에요. 이거 잠바하면서 이거 카라가 있다. 카라가 있다 그러지. 말도 안 흥분하니까 말도 안 나네. 카라가 지금 있거든요. 네. 약간 까만색, 약간 완전히 까만색은 아니야. 까만색 약간 비싼 것도 보이고 약간 까만 양복 비싼 것도 보이거든. 그 죽은 망자 옷 있어. 분명히 있어. 너무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주변에 저기가 너무 많아. 그거 없다 없어버리면은 자기 정신은 돌아와. 그거 아니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미쳤다고 표현하는 게 전에 처음부터 이랬으면 진짜 그만. 아니 진짜 미쳤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이 그래요. 40대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나를 저게 해야 되는데 나를 여태까지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너는 감사해라 얘.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아니니까 빨리 집에 가서 망자의 옷부터 찾아보고 이상한 잠바 있으면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홧김에 태워버리는 식으로 태워버렸어요. 어떤 옷이 그 중에서 길지 모르니까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왜 태웠냐 그러면 그냥 응? 네가 바람 피우고 다녀서 태웠다 그래버렸어요.
제가 어? 지가요 바람 피고 있어도 너 바람 피고 그 기집년 만나러 다녀 이런 얘기 했죠? 아 제발 부탁이에요. 그 만약에 그 사모님 집에 그 사모님이 그 집에서 그 그쪽 집에서 안 줬으면 그 여자가 어떤 옷이라도 아까워서 줬을 거예요. 지금 순간에 확 바뀌어버려. 사장님 사모님이었다니까 그 잠바 다 갖다 버려요. 어? 장롱에 걸려있는 잠바. 그러면은 내가 저 미련한 곰탱이를 왜 만났지? 딱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진짜 문자 해주세요. 어? 순간 내가 자꾸 그것만 흥분해서 그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답 찾아줘. 답 찾아줘. 지금 이러시거든요. 14년 정도 됐어요. 예, 예. 정도에. 네. 그러니까 그 무렵부터 사장님이 이미, 어? 집안에 줄추상 난 것은 사실이었고, 망작 입지 말아야 될 망작 옷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옷도 갖다 버리세요. 어? 와이사스나 티사스는 아닙니다. 잠바 종류예요. 내가 가서 고르라면 고르겠지만 어? 내가 지금 가서 골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잠바가 어떤 잠바가 될지 모르니까 잠바를 다 태워버려. 그러나 봄 잠바나 여름 잠바는 아니야. 아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거야. 어? 그거 태워버리세요. 빨리 가서. 어? 그러고 나면은 옛날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노력했던 신랑 아주 열심히 예. 살았고 진짜 가정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주말이면 저를 그냥 놔주잖아요. 어디 데려가고 어디가 바람 쐬러 가자고 하고 거기도 바깥에서 가끔 지금 완전 남이에요. 완전 남만해서 나 아까 김일성이 공산당으로 네. 요걸 바가지로 해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송수님께서 그러면 답도 줘야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나도. 그래서 지금 그 망작 옷을 쫙 걸려준 걸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줘. 그러고 나면 다시 오늘치 돼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오늘 슬슬 오늘치 돼요. 가서 잠바는 잠바 다 태워버렸어요. 어? 자기가 살든 말든 그런 심정으로 태워버리시고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아셨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들이 지금 아들하고도 그렇고 자식하고도 지금 그런 아까 이미 나왔고 아니 그런데 지금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하고 그 며느리 관계도 지금 안 좋고 며느리가 지금 집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지금 그게 또 의문이에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들은 맞이 못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걔네들도 아닌 것 같아. 그 며느리가 아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미안한 것은 아들이 미련을 못 버렸다는 거. 아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못하는 그러니까 아들 그 좋게 이야기하죠. 네. 아들이 미련을 못 버렸다는 거. 응?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 왜 불쌍하네요? 네, 엄청 불쌍해요. 부모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저는 직장 내에서 한번 물어볼게. 왜 아들이 다리가 자꾸 안 좋게 보이지? 아 그래요? 예. 그 계속 아빠 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러는 아들이 다리 안 좋게 보여요. 아들 다리 조심시키세요. 어? 운동을 많이 하고 일 자체가 업무 자체가 그래서 운동을 엄청 하거든요. 아들이 지금 다리가 무척 안 좋게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마음 뜬 지 오래됐어요. 이 자식한테 이미 마음 뜬 지 그리고 시아버지 역할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알아들어요? 어? 맞는 말씀이네요.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걔들이 안 와요. 지금. 시아버지 역할도 한몫 단단히 했다고요. 여기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맞는 말씀 같아요. 응? 빨리 가서 집 와서 잠바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야 살 길입니다. 지금. 응? 오늘치로 더 들어오고 더 돌아오고 지금 아저씨가 표현을 하자면 그거 좋을 중? 표현을 하자면 성격이 갑자기 확 했다가 갑자기 저기 했다가 확 했다가 웃겠다 자기 집에서 세상에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 지금 그래요 집에서 네 지 생각 개맘 내키면 조금 이렇게 해줬다가
저기 아마 또 혼자 성질 부렸다가 욕했다가 뭐 엄한 가지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아서 너는 넌 나는 나 이래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사모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혼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모님은 그걸 참고는 살았지만 옛날의 정이 그리워서 언젠간 바뀌겠지. 네. 억울한 것도 알겠지만 사모님 마음에서도 놓지를 못하고 있고. 네, 그거는 있었어. 어, 사모님 마음도 그래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보고 점을 본다는 뜻이야. 내가 아까 너무 화딱게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도 그 답을 지금 찾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집에 가서 빨리 옷 태워버리시고 어? 며느리는 어? 내비 둬버리세요. 그만한 남편, 그만한 남편도 아줌마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한 남편 얻기도 힘들어요. 응? 우리 아들에서 그런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성실하고 계세요. 성실해요. 네, 그러나 다리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리가 자꾸 다리 쪽과 허리 쪽을 잡으면서 허리 쪽 한쪽을 잡으면서 다리가 자꾸 쩔뚝쩔뚝 보여요. 응? 아니 맨날 하도 아프다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운동을 아파요. 진짜 아프다고요. 네, 아프다고. 아픈다 스트레스 이빨이 받아 있고. 네, 스트레스 받고. 예. 네. 집에서 집에서대로 이 부모이 살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스트레스 주고, 지는 또 물론 직장에서도 역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직장에서는 그냥 견딜 수 있나 봐요. 자기 일이니까. 근데 그 같이 오고요. 제일로 스트레스는 아버지. 아니 마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는 아버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이 정도 말씀은 됐어요. 그냥 지금 내 말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니요. 절대로 지금 방법이 집에. 방법이 찾을 수 있다면. 예. 저는 찾고 그리고 싶어요. 예, 찾아보고도 안 되면 한 번 더 오세요. 그냥 그때 구독자라고 전화하시고 오시면은 내가 또 한 번 더 봐줄게요. 예. 알아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꺼!